또 관중이니까. 혹시 나오면 주실 수 있나요? 저 하나만.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내가 쓰고 주면 안 된다?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비도 오는데 진짜. 나 카메라 켜지면서 너무 착한 척하고 이렇게 켜져서 지금 못된 척 못된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에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잘 쓸게요. 돌아갈 때는 착한 척하고. 응? 돌아가고 있어. 꺼지면은 아, 화내고. 꺼지면 화내고 나. 아, 화장 안에 지워졌을 텐데. 에이, 못해요. 그런 문제 있어요. 안 되겠다. 다시.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조용히 해라 진짜. 돌아가고 있어. 몇 년생이래요? 이런 거 다 내버려주세요. 안 되는 말이야. 어? 생일까지. 죄송합니다. 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 이 모양이 네. 보이는 귀엽죠 여러분. 아, 강냉이가 밝아요. 강냉이요? 옥수수 파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입이 보이는 또 마스크까지 또 착용을 했고. 네.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첫 확진자 나온 지 딱 1년 되는 아, 날이었어요. 그랬군요. 1년 돌아보니까 뭐 지금 이제 접종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땠어요, 지원 씨? 1년 동안 좀 슬프긴 한데 적응이 돼가지고 아. 그냥 막 그냥 카페에 근데 저는 약간 반전이라기보다는 뭐 작은 거 하나에 좀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일상의 평범함. 맞아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너무 막 기쁘고. 아, 네. 진짜. 솔직히 그 카페에 그 제한 금지가 풀린 다음에. 그렇죠. 어? 그 제한이 풀린 다음에 그냥 아무 뜻 없이 카페 가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책 읽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떼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은 와 저게 옛날인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슬프시죠. 뭔가 소중하고 저게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되게 그리, 소중했던 그립고 그립다. 플랜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카페니까 네. 야, 그 홍대 앞에서 정말 그 카페에서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뭔가 글 쓰던 분들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정말 카페라는 게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오피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그 타이핑하던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이번에 여신님 깨달았는데 아, 정말 소확행하는 거를 코로나가 거꾸로 알려줬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이제 뭐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뭐 11월에 뭐 집단 면역이 생기고 하면은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 볼 수 있겠죠. 그쵸? 11월에쯤 생긴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선진적으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좀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 설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5월에 네, 5월에 단오쯤은 우리가 이제 국내로 다 이렇게 여행 다니고 아 단오에 그네뜨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청포물로 머리 감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머리 감겨지고 청포물로. 네. 와 옛날 분들이네. 네. 진짜 옛날. 아 옛날 분들이야 청포물. 아니 청포가 얼마나 아, 청포물 또,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청포물이나 좀 줘보세요. 내가 뭐지 나쁘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그랬지? 화내시는 것 같은데. 나 나쁘다고는 안 했어. 시작하기도 전에. 자 이제 아닙니다. 코로나가 뭐 이제 우리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면 맞아요. 뭔가 역사로 남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좀 힘들게 이겨냈지라는 새로운 걸로 라떼는 마리아가 나올 수 있죠. 남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볼 컨텐츠들도 네. 역사의 좀 어두운 면을 살펴보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 제작되기는 하지만 네, 또 이게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다크 투어리즘 관련된 우리가 예. 다큐멘터리를 또 콘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쵸. 제목이 다크 투어리스트.
My name is David Ferrier, and I've always been drawn to the weirder side of life. So I've decided to investigate dark tourism, a global phenomenon where people choose to vacation in places associated with death and destruction. What is it about going into war zones? Because I don't want to see it in a documentary. You want to see it firsthand? Oh my God, the level of radiation, that's higher than around Chernobyl. I'm into death. It's Jeffrey Dahmer. Women like bad boys. Serial killers are by definition a bad boy. Yes, they are. Pablo Escobar tours. Popeye, you kill people in this compound, right? See. Si. And people love it. People want to meet you, people want to talk to you. It's like taking a weird holiday, some escapism, before going back to your normal, dull existence. I sort of want to see what's going on, but I also don't want to be in the way. I don't want you to be possessed. Life is full of dangers. You know, that's the thing, right? Yeah. Might get hit by a bus tomorrow. David, you're going to get hurt tonight. Right. You're going to get drowned. You're going to get buried. Somebody's going to die tonight, you know? That vibe is just out there like the devil's out tonight. I've been forced out of my comfort zone, and somehow it's made me feel even more happy to be alive. I mean, how many dead bodies have you seen? Hundreds. Hundreds. Yeah, see, I've just seen one now. Maybe that's the whole point of dark tourism.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서 2편, 일본 편, 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그 후쿠시마 원전을 갔다는 거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원래 다크 투어리즘 자체가 역사에 좀 어두우면 우리가 보면서 그걸 배우고 뭔가 반성하고 다시 뭐 미래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개척하자 약간 이런 뜻이 좀 강한데 네, 그래서 이 원래 개념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아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그냥 표준어법상으로 하면 역사 교훈 여행이에요. 역사 교훈. 아까 어둠 좀 말씀하셨지만 교훈을 어디서 얻느냐? 좀 좋지 않은 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공간.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네. 그런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진주만, 그러니까 하와이 진주만 전체 자체를 일종의 공원화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의 침략에 잊지 말자. 아. 심지어는 그때 이 침몰했던 전함을 그대로 그 상태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만드는 등의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아는 체를 하냐면 예. 제가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아 그래도 제가 명색이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제 나름대로 해야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세월을 잊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크 투어리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좋은 논문 쓰셨다 진짜. 조사를 했기 네. 때문에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는 이 다크 투어리스트 두 번째 편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네, 네. 원래는 어떤 종교적 희생지, 네. 뭐 천주교의 뭐 그런 순교지라든지 아우슈비츠 대학살 범죄가 일어났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건데 이 뜨악한 게 뭐냐면. 이건 분명히 다크 투어의 대상인데 자기들은 그냥 관광 상품을 판 거예요. 아, 그게 잘못된 거지. 진짜 아이러니. 괜찮은 괜찮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진짜 이런 미친놈들. 거예요. 이런 거요. 그 상품을 이게 불량식품입니다라고 네.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불량식품입니다. 주의하세요.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걸 팔고 있는 거야 그거를. 드셔보세요라면 끝나면 좋지. 이거는 돈 받고 팔고 있다니까. 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들이 가보고 느끼는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진짜. 아. 어떻게 근데 진짜 이 다크 투어리스트 이 그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일본이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소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곳에 방사능 수치가 낮게 나와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더 섬찟했던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수치가 월성에서 나온대잖아요. 어쩔 거야. 월성에 비가 내릴 때마다 3중 수소비가 내린대. 근데 그거를 검찰은 이걸 폐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수사해. 감사원은 폐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범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이쪽에 그렇죠. 사람을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아니 중요한 거는 학자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아 그게 바나나 6개 먹는 거하고 같아. 멸치 1g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성의 사례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특정 공간에서 굉장히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당연하죠.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자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학자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스스로 원하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강연을 다닌 거 보니까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다크투어리스트 이거 한번 우리 같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던 게 이분이 세상에 2019년에도 후쿠시마 안전합니다. 이러고 강연을 하고 다녔다니까. 후쿠시마가 지금 거기가 이제 사람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사람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사슬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먹고 살고 할 게 없어서 못 가는 거다. 지금 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흥분한 건 알겠는데. 교수 실명 좀 까주세요. 실명 좀 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청취자 교수야 거기다 뭐. 카이스트 하고 별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네. 청취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은 지금 무슨 내용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말씀드리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김원식 평론가님이 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후쿠시마, 그러니까 이 다큐는 크게 몇 가지 그 일본의 어두운 측면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좀 다르게 얘기하는 공간들을 이제 방문을 하죠. 그게 아, 첫 번째가 바로 후쿠시마 근처에 이제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살의 숲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찾아가가지고 후지산, 예, 후지산 인근에 있는 왜냐하면 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또 뭔가 이게 그렇죠. 악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의 어떤 심층을 좀 보고 있는 것 이런 점이 좀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도 그런 이 후쿠시마 그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 사회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일본 사람들은 혹은 일본 정치가들 한국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정말 한국에 관련 책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지 책도 많이 판매가 돼. 왜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기껏 해봤자 국화학 할 정도 뭐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우리가 침략할 의도는 없지만 예, 그런 면에서 이번 다큐도 일본을 제대로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이면은 예. 이걸 기획한 사람이 사실은 기자예요. 데이비드 페리어라고 하는 기자인데 뉴질랜드 기자인데 네. 사실 이 사람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특별한 취향의 여행을 통해 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기자들은 취재를 하면서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해보잖아. 네. 일반인들은 체험을 못하니까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가 정말 사실일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기자와 그 같이 그런 데를 갔다 가서 단체 관광으로 단체 관광하듯이 가보면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세 군데 이야 이런 저널리스트가 지금 해외에 있네요.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데에서 던져주는 그 자료나 보고 베끼고 이 사람들은 무슨 날씨 취재를 하는데도 자기네 집 사옥 앞에서 하더라고. 아. 그러면서 여기는 수성동입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눈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야. 수성동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회사 앞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회사에서 막 한 1km, 2km 나가는 것도 못 나가가지고 말이야. 강남에 가가지고 그 고립된 걸 취재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성동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서 가요. 직접 가서. 데이비드 페리어라고 하는 사람의 취지를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언론 정신도 예. 아까 두 군데 얘기했지만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더 마지막이 있죠. 어디냐면 군함도. 네. 군함도. 우리 수많은 징용. 근데 군함도는 너무 짧게 다루는 거 같아. 너무 짧게 다뤘어. 네. 진짜 아까웠는데 그런데도 이 군함도에서 어떤 만행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고문 체험 같은 것도 실제로 자기가 기저귀 차고 가가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진짜 기자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나라 맞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이런 기획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선배도 있으니까.
그럼 자연진 기자 같은 거 자, 그래서 다큐를 쭉 살펴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자와 이렇게 단체 관광 여러 뭐 외국인들이 후쿠시마를 버스를 타고 직접 가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괜찮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져간 기계에서는 요란한 그 방사능 아니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아니고 말이 필요 없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숫자가 0.2가 괜찮다고 하는데 0.4 마지막에는 넘어가면서 거의 9가 넘어 체르노빌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이거를 왜 숨기려고 하고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냐는 요거를 약간 뭔가 고발하는 그런 다큐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는 데가 처음이 이제 도미오카라는 마을이잖아요. 도미오카. 이 도미오카 마을은 실제로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지금도 지금 살고 있어요. 도미오카 마을. 그리고 이게 참 끔찍하다고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관광 코스가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미오카에 네. 이게 식사하는 데도 있던데요. 거기는 있잖아. 진짜 저 웃음이 나와가지고 진짜 웃음이 나는데 네. 일단 도미오카 얘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면 네. 이 도미오카는 안전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유식인가요? 이 저 가이드가 네네. 뭐 제가 뿌리나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손가락 뭐 다섯 개가 여섯 개가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뭐 그 방사능 그 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0.2 가이거 계수기에 찍히는 게 안전 최고치입니다. 그 라인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쉽게 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또. 그러니까. 난데없이. 아니 그게 뭐야. 자기는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니들은 와서 여기서 죽어라 이런 얘기야? 핍폭당하라는 얘기야?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뭐 피폭 당해가지고 뭐 큰일 날 사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후쿠시마산 농산물 먹기 캠페인 같은 것도 연예인들 앞세워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내부 피폭으로 그러니까. 백혈병 걸리고 피폭 돼가지고 검사했는데 막 엄청 뭐 세슘인지 뭔지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래서 이게 저는 후쿠시마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마루타 실험지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잔인성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만든 다음에 연구는 연구대로 전 다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요. 아, 근데 문제는 무섭다. 공개를 안 해. 일본의 특징이 뒤로는 연구 결과를 다 분석을 하면서 그걸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도 저는 후쿠시마 전체를 사람 살게 해놓고 뭔가 연구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더 웃긴 게 체르노빌 원전 터졌을 때 자료 내놓으라고 제일 세게 말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유럽 전체를 막아야 된다까지 그 일본이에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놓고선 지금 그 아까 식당 얘기를 해보자면 도미오카 인근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로 코스에 짜여 있잖아요. 도미오카 마을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스시를 먹는 거야. 아, 저도 그 음모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다 체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체크하겠죠. 체크하겠죠. 거기서 특히 사람 먹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거를 먹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난 재료입니까? 다 요 인근에서 잡은 거 그렇겠죠. 이 후쿠시마에서 자연산 후쿠시마에서 키운 싯가루 망어 싯가 이런 것처럼 자연산으로 이거 바보로 하나? 이거 우리나라한테 지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이걸로 음식을 해서 먹는데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삽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마을에서 타지에서 오신 출퇴근을 출퇴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식키가 더 골 때리지. 당신은 왜 식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거 그런 거 있어요. 그 꽁춘 줄 알았어요. 진짜. 그 길거리에서 떡볶이 그 포장마차 어떤 남자가 들어가서 거기 맛있게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떡볶이 주고
아줌마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왔나 봐요. 와가지고 엄마 나 배고파 떡볶이 줘 이랬대요. 근데 엄마가 아유 너 좀만 기다려 집에 가서 깨끗하게 해줄게 먹고 있는 사람 뭐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느낌이지. 맛있게들 드세요. 저는 여기서 안 먹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러네요. 거기서 재우쳐 물어야 되는데 네. 편집이 됐는지 어땠는지 당신은 왜 안 먹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묻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당신은 여기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안 먹어요.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러니까요. 나 근데 그거 충격이었어 진짜. 컨텐츠 자체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런 컨텐츠 되게 흥미롭게 흥미롭죠. 봤어요. 재밌죠. 엄청 재밌는 다큐. 구성도 그렇고 뭐 다큐도 뭐 다 그렇겠지만 뭔가 흡입력이 되게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진짜 현실이고 그게 리얼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 구성 자체가 진짜 되게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무슨 영화 보는 거 같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 사람들이 레알 반응들을 하는 거야. 네네네. 특히 그 안양가 하는 그 러시아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그 여자분의 표정은 진짜 표정이 확 썩는 게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실제인 거야. 진짜 상황. 그 뭐 이렇게 컨텐츠 그러니까 이게 다큐인데 어떻게 보면 예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결국에는 다큐 컨텐츠를 하더라도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대본 쓰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냥 자연 다큐만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반전에 있는 것이 정말 이게 대체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말 깨끗하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연기도 아니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표정이 나온 거라서 이거는 아 대체 불가한 컨텐츠다. 이렇게 중간에 버스를 타고 있다가 그 해안가 쓰시마 덮치했던 그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에서 다이거 개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주머니가 우리 딸이 출산 전에 뭐 온다면 절대로 못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이 해안가 마을이었을 거래요. 그 해안가 마을에서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가이거 계수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네. 막 2점 몇까지 올라갔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이드 그 책자에는 0.4였다.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표피를 갖다가 걷어내가지고 그 다 비닐로 싸놓은 게 900개가 넘게 있다. 거기서도 딱 보는데 수십 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지금 그렇죠. 거의 다 그 비닐은 이제... 2,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네, 네. 덮어놓은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네. 이미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상태를 해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라든지 사실 일제를 침략한 것도 산업자본 세력하고 군국주의자들이 결합을 네네. 해가지고 침략을 그렇죠. 한 거거든요. 자본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제국주의였던 관점에서. 근데 일본 시민들의 입장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시민들의 그런 심리 혹은 선택들이 이제 변화될 시점이 됐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현지 주민들도 알 만큼 다 아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데도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기류가 일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위험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 정말 자민당 찍으면 안 되고요. 그럼요. 정치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업자득 형태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쌓이다가 결국 자기 시인들의 어떤 생존까지도 위험하게 된 후쿠시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말 촛불 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일본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전 그렇게도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일본 주민들 말씀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럼요. 생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사실 언론이랑 일본 정부랑 되게 친하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막 언론 통해서 이런 캠페인하고 연예인 앞세워서 뭐 괜찮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인 국민들 대다수는 진짜 괜찮구나. 괜찮고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주입식으로 마음의 저항선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진짜 못된 놈들인 거지 이게. 아무튼 자국민의 상대로도 그 정도로 할 정도라면. 미친놈들이야.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 뭔가 이거 보면서 네네. 좀 뭔가 더 답답하면서도 안타깝고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옆나라지만 진짜 하느님이 한 약간 틀려가지고 옆으로만 태어나게 했었어도 큰일 날 뻔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컨텐츠적으로 연출적으로 그 성수 선배님은 어떤 걸 좀 눈여겨서 보셨어요? 약간 여기 좀 흡입력이 있다, 재밌다, 약간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의 생각을 반전하게끔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을 여행하게끔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그 이 위험성을 갖다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식의 여행 방법.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제되지 않는 그런 반응들, 그 반응이 공포와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 기술들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편집술이나 이런 그 이쪽 부분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별다른 게 없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그 얻어낸 그 가위거 계수기에 삑삑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올라가는 숫자, 이것만으로 너무 무서웠어. 맞아,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그 어떤 스릴러보다 무서웠어. 저 공포 영화 못 보는데 이것도 못 볼 뻔했어. 별 다른 게 없는데 삑삑삑 소리 나는 것만 해도. 이제 후지산 역에 가서는 또 그 후지산에 자살하러 왔다가 눌러 살게 된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분 나오죠. 진짜 기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서워. 네덜란드를 완전히 복제해 놓은 그 마을 같은 경우도 중심에. 도대체 이게 일본의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일본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얘네들은 자기의 정체성이든 뭐 가치관이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로봇이 이제 로봇인 호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체험을 하면서 고스란히 그 기괴함을 보여주는 거. 이게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나 또 그 나라 독특한 어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특정한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이런 식의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발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진짜 아쉽다면 마지막에 그 우리 군함도 이 군함도에서 보면은 그 일본의 잔혹했던 그 징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근대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걸로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좀 내용을 짚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군함도에 사실은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근대 문화유산으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요. 여기 징용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 전쟁 범죄가 일어난 곳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적어놨잖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또 한 건데, 한 건데 그런 건 안 지키고. 일본인들이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해 지금. 이거 나 진짜 야 이거 사이코패스들 아니야? 되게 자랑스럽게 소개하잖아요. 또 너무 자랑스럽게 나 여기서 이랬고 옛날에 이랬었고 이런 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살인자가 마치 자기 자기가 범죄 저지른 곳에 가서 살인의 추억처럼 야 내가 그걸 전리품처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셋은 죽였어.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느낌. 어우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 진짜 이 다큐멘터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보는 관점 프레임을 이제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된다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삑삑삑 흘리는 효과음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똑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관점으로 안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맞아요. 들면 마리장성이다 그러면 그쪽 한족들은 대단히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 진시황제가 이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패잔병들이 거의 노예로 돼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 맞아요. 사실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의 뼈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 맞아요. 거고. 무덤이죠, 무덤. 네, 무덤이라는 거죠. 누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또 어떤 진실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후쿠시마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혹시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방사성이 자연 해소되면 뭐 극복의 상징으로 일본인들이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300년 후에? 네. 진짜. 거기 다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한 200명, 200년 정도 뒤면은 그럴 지나야죠. 거다. 뭐 이렇게. 그리고 경복궁 앞에 있었던 뭐 이제 총독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본인들 와가지고 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꾸로 우리가 지배했던 그런 공간이야라는 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렇죠. 인터뷰도 그렇게 자랑스럽대요. 네. 그래서 저는 없어버린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그걸 잘했지? 깨우셔야지 그거. 아장 내야 돼. 그걸 어떻게 봐요? 물론 입장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아까 네덜란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일본에 난하게 형성된 게 14세기 때 네덜란드인들이 해상무역 해가지고 강대국일 때 일본에 그렇죠. 가지고 문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이 일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인이 아니다. 아시아인들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그냥 세트를 일본 네덜란드를 거기다 옮겨 놓은 건데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네덜란드 마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머릿속에 이미 그 상징은 자기들은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 애니메이션도 미야자키 하야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덜란드 강자예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강자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선망 의식이 많이 투영이 돼 있죠. 아, 선망 의식.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도요. 사실은 이 유럽인의 신체 비율에다가 맞아. 눈동자만 까매. 아, 머리색도. 머리색만 까매. 네, 그런 진짜.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래서 안타깝다. 전반적으로는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뭐 그런 면모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 프로그램도 그런 맥락에서 아 니들 뭐 약간 민준 씨 같네요. 네? 강한 자한테 약한 아니 내가 너무 약하니까 카메라만 켜지면은 내가 뭐 빠따 맞는 거 이상하고 이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와 저 진짜 빠따 맞는 거 제가 몰래 녹음한 건 외국이잖아 듣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된 게 민준 씨 맞아 그런 네 어쨌든 어쨌든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갑자기 뭐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까먹었어 레드 썸 평소에 잘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네. 왠지 모르게 일본 그런 나라에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음식도 뭐 맛있고 맛있는 건 좋은 거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와, 그 나라에는 진짜 정이 안 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정 안 가게 하잖아요. 근데 정 안 가게 하잖아라고 하는 말에 네. 그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 전에 또 벌어졌어요. 네. 유니클로가요. 아, 일본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마스크 등등의 방역용품을 제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조선 학교는 싹 빼놨어요. 우리 학교라고 우리가 그러죠. 네. 한국 우리 조선 학교는 싹 빼놨어.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아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인된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공인되지 않는 학교들한테도 간대가 있어. 아, 그게 변명이죠. 근데 조선 학교에만 안 보냈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옷을 팔아먹으려고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롯데가 그걸 품어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매장, 동선이 가장 좋은데 딱 해줘. 맞아. 그러면서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이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후쿠시마 내에서 난 수산물이나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사실은 먹기 싫잖아요. 근데 요거를 구호물품으로 또 보내는 거야. 예, 구호물품으로 보내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걸 팔아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WHO에 네. 아 WTO에 WTO에 이거를 제소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러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후쿠시마에서 이제 해양의 오염수를 갖다 막 배출한다 그럴 때 왜 문제가 되냐? 이 여기 이 후쿠시마의 그 오염된 물 속에 삼중수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삼중수소가 사실은 방사성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에요. 삼중수소를 삼중수소가 있는 그 물에서 그 흑연 그 원자로를 감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히는 거죠. 식힐 때 이제 삼중수소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월성 원전이 바로 그 중수로 똑같은 방식의 중수로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삼중수소가 배출이 돼서 심지어 월성 4호기 밑에 있는 저수조에서는 71만 베크렐이 나왔다는데 이건 후쿠시마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방사성 오염물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야 너네 방사성 물질이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는 그런 걸 잘 관리해야지 원전을 폐기하든가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를 바라보면서 원전 이제 월성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서 후쿠시마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것 자체는 결국 한국에서의 원전 마피아에 따른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쿠시마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거꾸로 일본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토착 외부라는 말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건 결국 그런 말이 그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각 뭐 학자뿐만이 아니고 정치인, 공무원 해서 관련 업계 설비 업자들까지도 하나였던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후쿠시마도 외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엔 돈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도 좋지만 이번에 저 그 포항 MBC가 보도한 것에 의하면 월성에서 그러면 그렇게 누출이 된 게 언제부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중 원인 중 하나가 경주 포항 그 지진 있잖아요. 그 지진이 난 이후에 배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서 쉬쉬하지만 시민단체가 알렸던 것이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원전들, 지금 월성 1호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렇게 이전에 그 뭐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 그거는 그때 당시에 건축 규제가 허술해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그 굉장히 위험한 활성 단층이 그 거길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활성 단층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 분포된 걸 보면 정확히 일치해서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거든요.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후쿠시마가 그냥 거기는 뭐 그 지진 나고 쓰나미가 날 줄 알아서 거기다 지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활성 단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진도 6 가까운 그런 규모의 지진도 났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내진 설계를 더 해주거나 아니면 딴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다 지금 조기 폐쇄도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연한이 30년이 넘게 된 것들을 갖다가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걸 검찰이 뭘 알아서 감사원이 뭘 알아서 그렇게 설치니까 갑자기 그 후쿠시마 그 원산지에 뭐 농산물 얘기하니까 좀 깨끗한 뭐 제주산 감귤이나 이런 거 먹고 싶다는 그런 뭐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상큼하게 이 타임에서 깔끔한 거 정말 싱싱하고 있어요? 마침? 그리고 건강한 제주산 감귤과 소름 돋네. 소름 돋네. 와, 와 제주산 감귤과 또 이렇게 딱있네. 그 밀감 아, 이거예요? 예. 뭐? 억지로 여기 옆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 뭐야? 대박이다. 어떻게 또 이렇게? 요거는 천혜향입니다. 천혜향. 천혜향은 겉으로 볼 때 되게 매끈매끈하고 이쁘게 생겼죠. 요거는 약간 여성스러워요. 요걸 그리고 레드향. 레드향. 레드향이에요. 울퉁불퉁하고 약간 빨간색인데. 네. 자 여러분 한번 꽈 드셔보세요. 네. 아 어떻게 마침 또 있냐 이게. 그러니까요. 천혜향의 특징은 껍질이 얇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잘 껍질을 되겠다. 벗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꽉 찼죠. 레드향은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벗겨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오렌지가 배부르겠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 와 조선산 아이 같아. 막 두툼해가지고. 진짜. 자. 오.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한번 맛을 보세요. 그 레드향은 명륜준의 초딩 입맛 또 사로잡는다. 나 장담한다. 진짜. 어, 진짜. 신맛 거의 없어. 나 진짜 솔직한 거 알죠. 나 이거 심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향기가 뭐 엄청 진하네. 그냥. 이 천혜향은 천리밭까지 향기가. 진동하네 진짜. 레드향 끝내주지. 와. 진짜 맛있다. 자, 요거는 분명히 제가 맛을 보라고 요거는 근데 소리 봐. 야 쫀득쫀득한 아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천혜향 레드향이 여기, 여기 아, 네. 천혜향 감사합니다 쫀득쫀득한 천혜향 한번 자 천혜향 제가 먹어봅니다 천혜 먹어봅니다 천혜향은 네가 먹기에는 약간 신맛이 있어 이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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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묘하지 않아요 맛이 맛있네 야, 이제 귤 다 먹었다 이제 귤 못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대박이다. 진짜 이게 묘한 향기가 있네요. 천혜향의 향은 정말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향이고
똑같다고 하나가 이렇게 한쪽이 레드형은 정말 달콤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철형은 새콤달콤. 새콤달콤 맛도 굉장히 진하고 뭐 향이 진짜 풍부하네. 향이 너무 좋아. 더 탐난의 지금 전화번호 있죠. 네. 저기로 전화하시면서 성수대로에서 왔다고 하시면 예, 무료 배송까지 다 네, 완벽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설날 선물은 그냥 아예 통일하시죠. 같이 연극하던 동료예요. 아 진짜? 아~ 연극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나도 망했고 그도 망했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전혜양 탐나네 네. 예. 지금 우리 저 방송 그 광고를 하는 시간 중에 네. 우리 게스트들이 이걸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반드시 전화로 인사를 드려야 된다.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겠다고.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너무 맛있어. 네, 넙죽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생대배라는 게 예. 남들은 다들 예. 제초제를 써요. 아유. 예. 밭에 난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한데 예. 일이 쉬운데. 우리는 제초제를 안 뿌리고 제초제 안 쓰시고 예초를 내요. 그러니까 네. 예초기로 이제 풀을 벤다는 얘기죠. 아, 풀을 베시는 네, 그러면은 그게 왜 좋냐면 밭에 미생물이 살아 있어요. 미생물이 살아 있어서 네, 그리고 그런 잡초조차도 그것이 거름이 돼서 이게 이제 당도를 높여주는 아,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당도 선별 수확이라는 거는 예. 이게 같은 날 같은 나뭇가지 귤나무에서도 예. 위에까지 하고 아래까지 당도가 다르죠. 밖에서 받고 안 받죠. 근데 위에까지 것들을 먼저 따는 거예요. 바깥에 햇볕 잘 받고 바람 잘 통해서 잘 익은 것들을 먼저 따는 거예요. 사장님 말 좀 네, 길게는 못 하고요. 네, 길게 하면은 아무튼, 지루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저 그 더 탐나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상품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성수석 배님이 예. 대단한 게 제가 딱 이거 까고 아 손을 좀 약간 청결하게 하고 싶다는 예. 생각이 딱 드는데 바로. 예. 자 이게 캡슐 톡톡이라는 신박한 제품인데요. 네. 이게 손 청결제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세럼이란 말이 붙어 있네. 어떻게 청결제랑 세럼이 같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지원 씨는 알 거야. 그쵸, 이 손살균제와 세럼이 같이 있는 제품들 요즘에 좀 나와서 쓰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쓰고 네. 있는데 사실 그 청결제라고 하면은 그냥 소독제로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거를 권장은 하는데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아, 실제로 때문에. 손이 쫙쫙 갈라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독제랑 핸드크림 따로 두 개를 따로. 들고 다녀서 조금 귀찮았는데 이거는 거의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귀찮지도 않고 이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알갱이들이 보이죠. 더 캡슐이 들어있어요. 알갱이들이 캡슐인데 이게 콜라겐 캡슐이야. 콜라겐. 근데 이 콜라겐 캡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습 성분이 두 개 들어있는데 아. 하나는 시어버터고 하나는 올리브 스쿠알렌이에요. 두 가지 보습 성분으로 여기를 코팅을 해줘. 보습에 시어버터가 최고거든요. 시어버터는 뭐. 나오네. 진짜. 근데 하신다. 기술이 뭐냐면 이 캡슐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걸 집어넣는 게 기술이고. 아, 맞아. 그게 여기를 통해서 나올 때 깨지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이야, 잘 깨져야죠. 예. 에뛰드하우스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자, 치마 입고 에뛰드하우스 잘 파시는데 자 한번 쏘보세요. 제 자리가 위협될 거 이거 제가 손에 다는 거예요? 이거? 손등에 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다시면 손에 다는 거야. 손에 다는 거야. 아 이거 왜 손등에 다 줬어요? 이렇게 가지고 아니 손등에 주면 어때? 손 바닥에 아니 여기 말이 많아 그냥 잔데 근데 말이 많아. 자 이렇게 싹 캡슐이 손등에 터지면서 보습성분이 향이가 향 냄새라고 하죠. 향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냄새라고. 향, 냄새. 향이 진짜 좋네. 향이 너무 좋아. 복숭아. 오. 복숭아 레몬. 은은하네. 은은하네. 크림. 있잖아. 이 향은 있잖아. 특히 20대 초중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에요. 아, 역시요? 연기주 씨가 타겟으로 삼는 여성들이 좋아해. 무슨 소리예요? 그걸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선물하세요. 네? 선물하세요. 아, 저는 연상 좋아해요. 저보다 10살 연상. 10살 연상? 10살 연상도 아, 10살도 커버 가능해. 액티본 캡슐 톡톡 여기 전화 네, 띠다주 씨 사장님 예비 사원입니다. 네. 제가요 아, 좋은 제품만 파니까 저희가 요거를 그래서 하나를 지원 씨 선물하죠. 어머 이런 좋은 일
근데 진짜 박스도 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게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디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색감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부러 바르시고.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꺼내서 많이 발라주세요. 나 알겠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좀 더 진행해 볼까요? 네. 자 다시 이 다크 투어리스트 후쿠시마 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그 월성 원전이랑 뭐 비교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우리가 요거 보면서 좀 뭐랄까 배우는 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짧은 다큐멘터리 실제로는 45분밖에 안 되고 네. 그 중에서 후쿠시마 편은 한 25분인가? 그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그 다큐멘터리를 오히려 교육용으로 많이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돌이키지 않으면 후쿠시마가 우리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여기서 우리 발견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후쿠시마처럼 저렇게 오염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받자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다 터지고 나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일본에서는 아베같이 아주 진짜 비양심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심지어는 올림픽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너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장이 후쿠시마 옆에 있어요. 그 축구 경기장 옆에 그 오염토를 갖다가 막 긁어낸 것들이 수백 개가 방치돼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놓은 사람도 있어. 여기서 축구할 뻔했어 우리 손흥민이. 안돼 나라의 후배. 그렇잖아요. 안돼.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 염려하는데 이런 똑같은 얘기를 생각해봐. 아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경주 올 때마다 안돼 거기. 거기 삼중수소 비가 내린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김원식 평론가님 네. 좀 홍보하면서 진짜 말씀 그대로 교육용으로라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크 투어리즘, 다큐 투어리즘 뭐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다크 투어리즘을 제대로 하자.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는 아우 굉장히 좋은 곳이야라고 하면서 좀 마루타처럼 실험을 했고요. 네. 다크 투어리즘은 정말 역사 교훈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반면 교사 삼아야 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성도 결국에는 그냥 공개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일본의 어떤 시민단체들도 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아니 월성이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오염 물질들이 네.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일본 양심 뭐 시민단체들도 같이 예, 다크투어리즘 제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저는 진짜 짧게 잘라서 이제 넷플릭스랑 얘기만 네. 잘 되면 그냥 막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어. 교재로.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월성에 가보면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있대. 거의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현수막들이 쫙 붙어있는데 뭐 월성 원전 갖고 뭐 정치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우리 땅값 떨어진다 이러면서 알바인가요? 알바가 아닐까요? 아,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분들 취재해주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 네. 그러면 오늘 뭐 컨텐츠 측면에서 그리고 뭐 사회 비판적인 이슈 측면에서 뭐 잘 바라봤는데 한 줄 평하면서 좀 끝내볼까요? 한 줄 평하기 전에 네. 우리 여러분들의 보장 자산을 한 줄 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보장 자산. 네, 좋죠, 좋죠. 예. 아니 그 아직까지도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요? 예. 제가 통신비가 없어가지고. 통신비 입금했는데 지난번 입금했잖아. 통신비. 계좌번호 줘서 내가 입금해줬잖아요, 500원. 그 가스비가 없어서 먼저 500원 나왔어. 진짜 가스비가 공방에 먼저 빠져나가버려서. 내가 오늘 500원 지금 다시 입금해줄게.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보장 자산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는 최근에 직접 내가 겪은 얘기인데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을 갖다 나름대로 잘 이렇게 꼼꼼하게 제 나름대로는 챙겨서 포트폴리오를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보험 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해 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낙제점이 나왔어. 아이고. 제 나이 때 반드시 챙겨야 될 뇌혈관 질환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땡. 아. 암은 너무 많이 챙겨놓고 뇌혈관 질환 땡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짜 저 우리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를 갖다가 해서 그 예약을 좀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겠습니까? 보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검토해서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아니 뭐 똑똑하고 그거를 떠나서 사실 바빠서 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통신비가 없어서. 통신비가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쁜 분들도 여기 딱 전화를 하시면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 클리닉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료로 상담 클리닉을 해준다니까. 네. 뭐 이 보험 더 드세요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전혀 없고. 아 그렇군요. 네. 전혀 보험 얘기가 없군요. 그 상품 그렇죠. 판매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비어있는 구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그 정도지. 그러니까 이거 해보세요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해보면서 네. 끝내죠. 네. 자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네.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를 동원해도 안 되는 일로 만들지 말자. 와, 이게 최고. 아니, 역시 이게... 박사님. 아니, 아니, 역시 배운 분. 아니, 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진짜 좋다. 아, 진짜 좋아서. 아직 일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뭐 원전도 그렇지만 코로나도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야 될 건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성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다큐를 본 소감입니다. 지현 씨는요? 저는 약간 그냥 말장난인데요. 이 다크 투어리스트를 브라이트하게 좀 위로 괜찮다. 이렇게 수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느낄 맞아. 수 있게끔 센스 라이트. 역시 브라이트하세요. 청소년님요. 네, 그동안 생각하려고 지금 나 지금 시간 끌어야 돼. 어떻게 이거 이건 수법이잖아. 클났어. 저는요. 네. 성수대로가 만들어 보자. 뭘요? 그러니까 이 다크 투어리스트 같은 거를 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아, 우리가 지역이 되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할까요? 파격수단 멤버들이 한번 떠나보는 게 어때요? 예를 근데, 들어서 안산부터 한번 가보자. 아 경기도지요. 경기도지요. 아, 아니 진짜 많죠.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좀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공모도 내고 또 우리가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펀딩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동형 작가님. 이동형 작가님한테 타내야지. 이동형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최욱이면 네. 안 될까? 최욱 선배는 돈 없어요. 이동형 작가님. 아, 이 최욱 맨. 동심이 없어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네. 어떨까? 한번 네. 대주세요 빨리. 멀리요. 한마디 한 줄 펴. 나 안 했어? 어, 빨리. 아, 진짜? 어디 넘어가려고. 아, 그러면 네. 저는 일본한테 한마디 하는 걸로 후쿠시마로 사행시 해볼까요? 네. 네. 후. 와, 나 준비 안 했다. 후. 후졌다, 진짜. 아이고. 후.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시. 시방 그렇게 살지 마. 시방. 마. 마 그렇게 살지 마. 아이고 손이 시원하네요. 힘들다. 여기 원래 이렇게 덥나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명민준이 똑똑하다는 말은 거짓말 같다. 네. 방송 병균이야. 센스는 좀 있는 것 같다. 네, 병균이야죠 저는. 네. 자 이렇게 다크투어리스트 일본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진짜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아요 일단. 짧고 네, 실제로 뭐 45분이지만 네. 그것보다 더 짧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딱 요거 딱 레디향 처리향 드시면서 한편 보면은 딱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주 뭐 할까요? 평론가님. 어 다음 주에는 진짜 제발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좀 허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 지금 김원식 평론가가 너무 그 분노에 차서 요즘 트윗을 좀 날리고 트윗이 아니라 좀 문자를 좀 날리고 있는데 어, 그래요? 공연장 N차 가면 전혀 없더라. 아. 영화관 N차 가면 전혀 없다. 입증 다 됐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느냐. 좀 풀자 영화관 공연장. 쪽수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거 목소리가 쪽수싸움, 작아서 쪽수싸움이 민주주의 참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이번에 문화체육부 장관도 사실은 그냥 우리 면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 아. 기획자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영화관 저 공연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 저희 얌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서 이제 잘 지키고. 영화만 보고 공연만 네. 보고 올게요. 조금만 풀어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영화 한번
다음 주는 기필코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민해보고 네. 다음 문화 컨텐츠는 어떤 걸 할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